저번 KT보다 좀 전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, 이렇게 일단 운영적으로 크게 실수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인 실수가 몇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긴 한데, 팀적으로는 잘한것 같아요. 그 경기 텀이 이틀밖에 안 됐었는데, 그냥 여태까지 같이 연습해온 거랑 이제 어제 같이 스크림 한거두 개로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인 큰 틀은 굉장히 잘 잡았는데,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수정할 게좀 있어서, 이긴 경기지만 좀 배울 게 많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기면서 배우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니까, 이제 당장에 뭐 1등으로 가든 2등으로 가든, 저희 실력이 그 정도로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, 그냥 이기면서 배울 수 있는 거에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일단 어린 친구들이 이제 되게 연습할 때도 그렇고 경기 할 때도 그렇고, 되게 뭔가 설레는 그런 게 느껴져서, 저도 덩달아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, 이제 생활할 때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. 이제 잘 때나 좀 중간중간에 쉴때 다들 너무 제 방에서 떠드는 걸 좋아해서 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모르는데, 이제 특히 지훈이가 이제 제 침대에서, 제가 이제 연습 끝나고 세수를 하러 갔다가 제 자리로 오면은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, 제 자리에서. 그래서 제 침대에서 자고 싶습니다. 하나랑 연습 경기를 할 때도 느꼈던 건데, 이제 기존 팀들의 스타일과는 확실하게 다르긴 한데, 아직 무조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 방식인 것 같아서,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하나에 맞춰서 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무관중으로 LCK가 진행되고 있는데, 이제 멀리서여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항상 정말 감사드리고, 이제 다음 경기 하나전도 꼭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